Enjoy. 2022년 문물보 상반기 결산 시상식! 자, 무엇이든 물어보사를 빛낸 수많은 고민러분들 중에 과연 어떤 분이 수상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상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까지 우리 모두를 황당하게 했던 사연에게 드리는 보살이 기가 막혀 상입니다. 자, 그 주인공은 친구 집에 실수로 똥 싸는 바람에 손절당해 속상한 안진웅님. 가장 친한 친구의 침대에서 자다가 흔적을 남겼어요. 오줌을 쌌구나. 아니에요. 그러면 큰 거. 대변을 받는. 동을 쌌고. 이불에 똥 싸고 도망간. 예, 아 안진웅님. 이거는 뭐 예. 기가 막힌 진짜 역대급 사연이었어요. 역대급 예. 사연이었고 다음으로 드릴 사연 가장 해맑고. 해맑고 해맑은 분에게 드리는 순수하게 맑게 자신 있게 상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축하드립니다. SNS 사진 때문에 쇼핑하다가 2천만 원 빚졌다던 이기쁨님. 옷을 워낙 좋아해서 한 1천만 원 정도 되려나?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빚이 1천만 원 있어요. 하도 안 입고. 아니에요, 예뻐요. 누가? 축하드립니다. 예. 정말 네. 아주 해맑은 해맑은 분이시죠. 정말 맑아요. 네. 네. 마지막에는 뭐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던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 들어 상입니다. 오. 수상자는 친오빠 부부가 두고 간 조카 셋 대신 키우는 미혼 고모 박시연님입니다. 제가 조카 셋을 키우는데요. 조카 셋을? 오빠는 재혼해서 나갔어요. 사랑하는 고모 조카들 보고 있어? 너무 사랑하고 많이 힘들 텐데 지금까지 잘 이겨내주고 잘 커줘서 고마워. 천사. 천사입니다. 천사. 네. 진짜로. 예. 정말 우리 조카들도 고모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 꼭 알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022년 상반기 대상만 남았습니다. 가장 화제가 되었던 사연, 너튜브 조회수 1등! 무려 550만에 빛나는 사연에게 드리는 내가 제일 잘나가 상입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상의 주인공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단기 기억 상실이 고민이셨던 이승민님입니다. 네. 제가 5년 전에 진짜 큰 사고가 났어요. 이제 뇌에 해마라는 게 진짜 크게 다쳐가지고 단기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위로해 주시고 네. 응원의 글도 많이 써주셨거든요. 예. 최근에는 뭐 운동도 하시고 또 우는 일도 좀 적어지셨다는 근황까지 네.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아, 더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화이팅! 예. 저희가 뭐 이렇게 따로 준비한 상품은 없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뭐 저희가 돼지고기나 권위가... 소고기 정도는 한번 드셔라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예. 무엇이든 물어보사 하반기에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 사랑의 중심에 서 있는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단신에게 물어봐 원 투 쓰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사
안녕하세요. 야, 너 만화 캐릭터가 들어오는 줄 알았다. 그래. 이름? 네, 임태현입니다. 태현. 저 32살이에요. 32살. 네. 뭐해? 아, 저 작게 옷장 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네. 같은 느낌이야.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꿈이 생겼는데요. 대한민국 최초로 키작통남 모델이 되고 싶은데 키작 근데 통통한 남자 모델 키작통 너도 우리 회원이구나. 키작남 전사에게 또 이게 뭐. 네, 근데 약간 주변의 반응들 때문에 조금씩 제가 이렇게 멈칫하고 주저하게 돼가지고 제가 모델 일이 안 어울리는지. 너 키 몇이니? 저 158입니다. 몸무게는? 90kg입니다. 진짜 키작통남이네. 누가 이름 지은 거? 키작통남. 이거요? 네가 지은 거지. 제가 지었어. 근데 문제가 자, 네. 뭐 모델도 좋고 너는 오늘 굉장히 여기 와서 당황스러움을 많이 느낄 거야. 왜냐면 네. 너의 원래 의도와 다른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가능성이 커. 내가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때. 네. 너가 지금 근데 뭐 어디서 모델을 하고 있어? 아니요. 모델을 하고 있진 않고 제가 SNS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키작통남으로? 네네. 작통남이가 좀 센스 있네. 이게 네가 이제 그 아이디어 내서. 내가 볼 때 얘가 뭐 센스도 있는 것 같고 디자이너 쪽에 센스가 있어. 너 옷을 좋아하지? 네. 어릴 때부터 많이 좋아했지? 네, 맞습니다. 뚝뚝 묻어나 있어. 아, 진짜요? 디자이너의 느낌이 여러 가지 있어. 묻어나 있고. 그러면 모델 포즈는 좀 생각한 게 좀 있니? 키작통남 포즈는 뭐니? 아, 따로 포즈, 키작통남 포즈는 없고. 포즈 한번 해봐, 네가 생각했던. 포즈로... Calm down before you 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re cool. Hey,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but I can never be you. Because I stand tall like I'm on my tiptoes. Baby, you think a little too small. I got big goals, baby. 작은 사람들 세계에서는 뒤꿈치 되는 게 반칙인데. 얘보다가 또 널 보니까 네. 갑자기 네가 아주 훨 키가 엄청 큰 거야. 저는 60대잖아요. 너무 훤칠해 보이는데. 끝인데요? 하여튼 네가 오늘 여기 온 건 모델이 좀 되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네. 내가 볼 때는 이게 네가 생각할 때는 너만의 어떤 캐릭터화 시켜서 네가 좀 그 사람들 맞는 옷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지? 아, 네. 그렇지?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건 뭐냐? 모델 해. 네가 브랜드 만들어서 네가 그 브랜드에 모델하면 브랜드를 잘 키워서 네가 모델 하면 돼. 그러네. 그건 좋은데. 그건 좋아. 근데 158에 90kg는 위험하다. 158에 90kg는 위험하다. 건강을 얘기하는 건 건강. 네, 맞아요. 이렇게 지금 가장 많이 찐 건데 제가 사실 80kg대가 80도 위험해. 위험한가요? 80도 위험하지. 네. 그렇죠. 검사는 해봤어? 뭐 건강 관리에 대해서. 네, 그 뭐 건강 검진 같은 거는 받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보도 비만 이래지. 아, 네, 그거는 항상 늘 갖고 있는 거였고 위쪽에 좀 안 좋다고.
아무래도 식습관 때문이지 않을까요? 네네. 식습관이 어떤데? 이제 뭐 혼자 살고 이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좀 많이 먹고 제때 안 챙겨 먹고 뭐 또 야식으로 먹고 늦잠 자고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한데 너랑 나랑 똑같거든? 네. 지금 네가 얘기한 얘기. 배달 시켜 먹고 시간 불규칙하게 먹고 어? 뭐 늦게 먹고 다 똑같은데. 네. 근데 나는 어쨌든 한 번만 먹거든? 몇 번 먹어? 새끼. 새끼 먹고 야식 먹고 다 먹잖아. 그치? 무슨 얘기냐? 혼자 살고 식사 불규칙하다고 계속 살이 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네가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지.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지. 맞아요. 운동 안 하잖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한 1년 정도. 1년 됐는데 살이 더 쪘어? 밥맛이 더 좋아졌구나. 자, 봐봐. 내가 오늘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딱 봤는데 네가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지금 이거 초고도 비만이야. 초고도 비만이야. 그러니까 건강 이거는 때문에 겹친 데서 그래. 네가 아직도 젊고 한데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 근데 이거는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줄여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네가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옷을 많이 팔겠다고 내가 158에 90kg를 계속 키작 통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너무 위험한 생각이야. 그러니까는 물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옷이 나와야겠지. 그치? 네. 왜냐면 아니 우리가 사이즈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이게 맞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성품을 그대로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단을 접거나 세탁소에서 사자마자 맡겨가지고 단을 줄이잖아. 우리는. 네 맞아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수요가 있어야 돼. 근데 수요가 많지 않은 게 문제야. 키 작남은 많은데 그러니까. 키 작 통남은 조금 그러면, 많진 않지. 그렇다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뭐 절반 정도가 다 키작 통남이다. 아마 누가 대기업에서 만들든 누가 만들든 애저녁에 뭘 만들어가지고 다 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키가 작으신 분들 중에 마르신 분, 얘처럼 뭐 보통이신 분, 체격이 있으신 분 그렇게 다양하게 구비를 해놓고 네가 그거를 브랜드화 시켜서 한번 사업을 해놓는 건 나는 적극 찬성. 대찬성.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 사이즈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 사이즈가요? 보통은 돼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네. 그래야. 보통은 돼야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고 네가 다 해서 모델 할 수 있지? 네. 근데 지금은 그냥 키작 통남 모델밖에 안 되잖아. 그쵸. 네가 입은 옷은 나 지금 못 입어, 커서. 그럼 키 작남들은 못 입는다니까? 통남이야지 입으니까. 너무 네. 한정적이야. 그래서 이 모델이라는 그 꿈에 네. 그래야지 네가 그 모델 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네가 살이 마르면서도 그들을 위한 옷을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 네. 그치? 내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그런 옷을 판매하고. 너 진짜 태연이 너 하나 약속해. 너 진짜 사업 대박난데 모델로 나 안 쓰잖아. 너 진짜 사업 대박난데 모델로 나 안 쓰잖아. 너는 진짜로 내가 이런 애들이 꼭 성공하면 키 큰 사람 모델로 쓴다. 알지? 야. 너. 갖고 와봐. 뭔가요? 나가는 쪽은 동쪽이라고. 나가는 쪽은 동쪽이라고. 동쪽으로 나가, 알았지? 네, 동쪽으로 나가고 열심히 해. 그다음은 노력해봐. 노력해, 네. 알았지? 내가 볼 때 너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진짜로. 네가 네.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 되게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근데 그러려면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내가 이 정도 의지 없이 뭐가 되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야식도 좀 줄이고 그러다 보면 이 일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또 너도 한편으로 더 성장하고 이렇게 될 거야.
아 진짜 응원할게. 그래? 네. 그래.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안녕히 계세요. 네. 고민 드렸던 게 모델이 하고 싶은데 주변의 반응들이 저를 작게 만들어요라고 했잖아요. 보살님들과의 대화가 그 고민으로 흘러가진 않았는데 저는 답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딱 보인다, 성공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고민은 이미 싹 해결이 됐고요. 살 빼서 멋진 키장남 모델이 되겠습니다. 75까지 빼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쓴소리 모두 새겨듣고 건강도 지키고 모델 일도 열심히 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트. 안녕하세요. 어, 어서 와. 안녕하세요. 이름? 이성모입니다. 이성모. 42살입니다. 뭐해? 그 연극하고 뮤지컬 만드는 일 하고 있습니다. 제작? 아, 제작? 예, 제작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우리 섭외하러 온 거야? 죄송합니다. 이게 머리가 하얘져갖고. 제가 그 KCC 옮기셨을 때 제 응원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서울에서 SK전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KCC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저한테만 오셔가지고 하이파이브를 오 그런 인연? 진짜 왜 왔다 그랬지? 제가 새 여자와 함께 하고 있거든요. 직원 셋이 여잔데. 제작사 직원이 총 너까지 해서 네 명이야?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잘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맞아 돌아가니까 너무 겁이 나고 성격이 너무 삼각형으로 각자 가고 있으니까 미묘한 균열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게 생각보다 이제 일을 계속 해나가는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직급은 뭐야? A는 뭐야? 이제 직급이라고 얘기하면 저희 이제 A가 제작 감독이고 B씨는 제작 PD라고 합니다. 이제 공연에서 이 제작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A는 아주 업무적으로 뛰어난 친구고 근데 이제 무뚝뚝하고 그리고 이제 진지하고 말수도 적고 이런 편이고 B는 이제 A와는 정반대 완전히 막 외향적이고. 되게 에너지틱하고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이 분위기 메이커고 즐겁게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죠? 네, 꼭 필요한 사람. 또 이제 A하고 B가 완전히 이렇게 다르니까 C는 중간에서 이게 어디 선을 가야 될지 어디에 맞춰줘야 될지 예, 약간 그 C가 제일 힘들겠네. 예, 그게 C가 많이 점점 야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각자 일이 굉장히 다르고 사무실에서 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4시 같이 모이면 꼭 나가서 이제 맛있는 밥을 먹게 돼요. 밥을 4시 가서 먹으면 이제 저를 빼고 나머지 3명이 다 이제 핸드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는 좀 별로 좋지 않은데 그게 좋지 않으니까 이제 B가 아,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좀 호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A가 이제 가만히 이제 무뚝뚝하게 있는 거죠. 그럼 C는 이걸 B에 맞춰서 같이 좀 떠들어야 되나? A에 맞춰서 무뚝뚝해야 되나? 약간 좀 조신하게 있어야 되나? 이런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대화가 일은 하는데 어떤 뭐 진짜 진지한 대화나 서로 간에 어떤 뭐 유대관계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예, 아직까지 그게 없다는 게 지금 근 B는 1년, C는 한 2년이 돼가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올해 초에 2022년 워크숍을 갔어요, 저희들이. 우리 좀 친해져보자. 술도 좀 마시고 각자가 저기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 눈물도 좀 흘리고 그럴 각오로 갔어요. 소주 한 상자 사고 맥주 한 상자 사고
편하게 좀 터심탄회하게 하고 보자. 그랬는데 이제 한 병을 소주 한 병을 딱 깠는데 그 한 잔씩 두 잔씩 먹고 다 잠들었어요. 잠들었어. 네. 술이 약한 사람들. 숙면 취했고 다음 날 일어났는데 맥주도 한 박스 중에 한 두 캔 정도가. 성모가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따로 얘기해봤어? 네, 최근에 제가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B하고 C는 A를 무척 존경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려운 저한테. 존재인 것 같아요. B, C가. 예, 그게 A가. 그런 진정성 있게 좀 느꼈고 B는 A한테 좀 칭찬을 받고 싶은 정도의 연차와 나이고. 중요한 건 A가 어떤 생각을 하나요? A는 이제 좀 약간 뭐 뚝뚝하게 대표님 마음에 드셔서 뽑았으니 쓰세요. 약간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A, B, C랑은 서로 문제가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확 드러나 버리면 차라리 그걸 화해하고 풀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그 미묘한 그 균열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 아닌가? C가 몇 살이야? 29살. 어리네. B는? B는 이제 34살. A는? A는 41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친구들이면 특별한 감정 소모하고 싶지 않을 거야, 회사에서. 그냥 워라벨에 중점을 두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근데 뭐 끈끈한 유대감을 원한다? 내가 볼 때 그거는 힘들 것 같고. 근데 그 공연하면서 제가 올해 16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그 굉장히 긴밀한 그 대화가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서로 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잘 돌아가야 뭔가 예 우리 넷이 다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근데 회사가 잘 안 돌아간다거나 그치, 그치, 그치. 서로 뭐 일을 안 한다거나 이런 문제인데 그건 아니지. 예, 그치? 그렇습니다. 그런 게 없다면 이 정도의 서로 간에 약간의 뭐 벽을 두는 거는 그냥 이해하고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요즘 같을 때 뭐 누가 그렇게까지 정말 친동생처럼 뭐 그렇게 아끼고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네 성향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네가 네네. 네가 생각하는 회사는 그럼 직원이 4명이더라도 진짜 4명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뭐 가족처럼 막 이런 거를 네가 원하는 거지. 거 아니냐고. 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야. 내가 볼 때는 뭐가 안 돌아가면 그건 문제인데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얘네를 완전히 일은 잘하고 있는 거지, 적대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 A가. 근데 어쨌든 각자가 하는 일들을 가지고 일을 모여야 되는데 그 조그마한 균열이 아 얘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내 얘기를. 네. 자 아는 형님의 우리가 지금 멤버 7명이 한 지금 7년째 같이 하고 있어. 네. 매주 네 너랑 똑같은 마인드라면 네. 아마 한 달에 뭐 한 두어 번 만나가지고 서로 회의도 하고 뭐 같이 술도 한잔 하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러고 해야지. 그지? 그래야 네. 돌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네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우리 번호도 모르는 애들 많아. 번호도 모르는 애들 많아.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거와 그거와 다르단 얘기야. 우리가 사석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필요는 없단 말이지. 네. 누가 야 우리 오늘 그때 끝나고 저 같이 밥 먹자 그래도 난 싫어 하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그게 균열이 생긴 거야? 아니지. 그거는 이해를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사람을 아니까. 그러니까 니네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보다 A, B, C보다 네가 네. 네가 자꾸 그걸 원하니까. 그렇게 무슨, 보이는 걸 수도 있어. 맞아. 군대 전우들처럼 이런 모습을 네가 원하니까 네가 봤을 때 자꾸 무슨 균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하나만 제가 어제 이렇게 회의를 같이 하는데 A가 이제 좋은 의견을 하나 냈어요. 이제 경력도 있고 뭐 좋은 의견이었고 B의 의견도 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B의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뭐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B의 의견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 A 거는 아웃 이런 게 아니라
A쪽도 좋으니 비용을 좀 B랑 같이 맞추는 노력을 좀 한번 해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전할 수 있잖아 그런 거를. 근데 A가 언짢아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B의 의견을 들어줘서 그런 언짢은 건지 당신의 의견이 무시돼서 그런 건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 언짢아. 근데 그 네가 리더잖아. 예. 리더의 역할이 뭐야? 그럼 언짢은 사람을 네. 끝나고 불러서 그럼 얘기를 해야지. 설득을 하고 내가 내 입장도 좀 이해해달라 이러고 하는 게 네 역할이잖아. 근데 그거를 얘들끼리 자꾸 뭐 싸워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야. 뭐 네가 한다는 거는 소주 한 짝 싸고 저 맥주 한 짝 싸가지고 소주 한 짝 싸고 저 맥주 한 짝 싸가지고 같이 한 잔 먹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42살에 얘가 왜 이렇게 올드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 내가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해줄게. 그 우리 스포츠에 프로스포츠에 예, 감독들이 예, 있잖아. 예. 그 사람들이 막 그 애들 하나하나 다 자꾸 너 슛을 막 이렇게 쏘지 말고 이렇게 쏘. 그거 하는 줄 알아? 아, 어? 이미 걔들 다 프로에 농구 20년, 30년 하더래. 한 애들한테 무슨 그걸 얘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애들 간에 서로 그런 트러블이나 불안 생기게 그런 기분들을 한 명 한 명 다 체크해 가면서 혼낼 때 혼내고 그 구단의 감독, 단장, 사장이 할 역할은 그거라고. 이제 성모는 인원이 몇 안 되는 이제 규모의 제작사다 보니까 네네. 가족처럼 좀 지내길 바라고 언니가 동생들 이렇게 막 파이팅 있게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한 것 같아. 사실은 소규모 인원들이 오히려 개개인 성격들이 한눈에 다 보이다 보니까 이게 좀 그게 더 보일 수가 있다니까 성모 눈에는. 이렇게 다 아끼고 존중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저기 보고 니네 직원들한테 한마디 해. 그래, 가 이제. 직원들한테 진짜 못다한 얘기 다 한마디 해요. 다 내 탓이고 내가 진짜 제 스타일로 내 스타일로 뭐 생각하고 움직여 주길 바랬던 거 같아서 내가 늘 그 배우분들하고 스태프들을 잘 챙기라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나는 너희들 잘 못 챙긴. 아, 좋아. 이제야 좀 반성하네. 이제 정신 차려. 이제야 진심이나 우리랑 고민하지 말고 영상 편지 쓰고 갈아야 되겠다. 큰 깨달음을 얻고 가니까 얘기를 많이 나누자. 나한테 마음을 많이 열어주길 바라고 진짜 사활을 걸고 이번 거 잘하자. 리더는 예. 정말 힘들고 네. 외로운 자리야. 어느 조직의 어떤 크기, 단체 크기와 뭐 그런 거와 관련 없이 그치? 리더는 늘 힘들고 어려운 거야. 정말 외롭습니다. 외롭지. 그러니까. 외롭지. 외로움이라는 건. 네가 다 내 탓이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들 바뀔 거야. 자, 아무튼 이번 뮤지컬 또 준비하는 거 네. 연극 준비하는 거 대박 나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더욱더 가족적으로 파이팅해서 네. 움직이길 바라는 마음에 자 누구 하나 그만두겠니 A가 내던 B가 내던 C가 내던 한 명이 낼 거 아니면 대표가 그만두던가 아니지 웃잖아 근데 웃잖아 웃잖아 네가 편안하고 네가 애들을 이제 좀 편안하게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야. 권위적인 리더의 역할에서 사직을 하고 해라. 네. 웃는 거 보여 안 보여? 정확하네. 그러러러 여기 네. 저기 회식 자리 아니야 여기. 아 정말. 이렇게 보여줘라라는 얘기지. 자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파이팅. 잘 돼서 또 봅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진짜 다 내 스타일에 맞게 팀원들이 움직이길 바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짜 하게 됐어요. 기분 좋은 비난 같은 느낌. 예, 예. 그들이 사직서를 안 꺼내게 제가 역할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저한테 쓴소리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말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달달했으면 좋겠다. 자, 이름. 저 김규민입니다. 규민이? 예. 27살입니다. 뭐해? 아, 저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좀 외적인 좀 고민이 좀 있어가지고. 외적인 고민? 예, 제가 좀 탈모가 좀 심해서. 아, 모자 쓰고 왔을 때 그럴 줄 알았어. 탈모가 좀 심해서 이제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심게 되면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좀 관둬야 돼가지고. 왜 왜? 아, 제가 이제 안전모랑 좀 방독면을 좀 많이 쓰는 회사가지고. 방독면이니까 실험적으로 네. 많이 써야 되죠. 현장에서 이래? 예, 저 수질 쪽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위험 약품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심고 나서는 모자를 안 쓰는 모자 쓰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규민이가 눈썹도 진하고 그래서 인물은 기가 막혀. 그리고 여기도 이쪽 옆으로 보면은 네가 머리가 없다라는 게 입증이 안 돼서 시청자들이 궁금해 볼까. 모자 한번 살짝만. 탈모인지. 제가 뭐 감고 하고 와가지고 지금 괜찮은데. 아유. 네. 아. 아니. 뭐 감고 하고 와가지고 지금 괜찮은데. 아유. 아. 아니. 아, 예. 27인데. 예, 지금 여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유전의 영향? 유전도 있기도 하고 좀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닌데 그 전에 이제 좀 음주랑 흡연 이런 것도 좀 많이 했어가지고 제가 이제 탈모가 한 24살 때부터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숱은 좀 있어가지고 앞머리는 좀 얇아졌지만 그래도 숱이 있어서. 예, 좀 많이 심해가지고. 아니 그럼 그때 병원을 안 갔어? 제가 25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럼 그때 약을 좀 먹어보거나 이러지 않았어? 약을 먹진 않고 이제 탈모 샴푸 관련된 있는 모든 샴푸를 제가. 아니 그때 약을 아예 먹었으면은 더 이상 진행이 좀 천천히 되고 뭐 이런. 그 약이 또 안 좋다는 얘기도 사람들 많이 하니까. 예, 부작용도 많이 진짜. 모자를 항상 쓰고 다니거든요. 어딜 가든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지금은 안 하는데 한창 방역 패스를 좀 많이 했을 때는 모자랑 마스크를 쓰니까 이게 얼굴이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근데 방역 패스가 또 제 뭐 키대로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가게마다 이렇게 위치가 다르니까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이렇게 보일 때도 있으니까 제 머리가 이렇게 보이면은 저도 알지만 네가 스트레스 받는 거네. 여기 보이는 제 모습 보면은 예, 좀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지. 슬프지. 그러기도 하고 좀 이성 문제도 좀 없잖아 있어가지고 그치. 이제 친구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한번 받아봐라.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받아볼게. 그래가지고 대신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탈모가 있고 내가 지금 탈모를 관리를 받고 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여성분한테 전달을 했죠. 이제 여성분이 나는 탈모는 좀 만나지기도 전에 예, 뭐 사진이라든가 연락 한번 하지 않고 그냥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던 거를 듣고 나서 얼굴 한번 안 보고 대화 한번 안 해보고 그냥 탈모 이거 하나로 이상하지. 그래서 자존심에 좀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나가지고 아이고 근데 이제 하나가 제일 컸던 게 하루는 제가 모자를 깜빡해가지고 그냥 모자 없이 밖을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걷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많다 보니까 걷고 있는데 제가 바닥을 보면서 걷고 있더라고요. 아, 눈을 못 마주치는구나. 예. 네. 저도 그분들을 모르고 그분들이 저도 모르지만 그냥 제가 너무 자신감, 자존감이 없고 위축이 되다 보니까 맞아. 짧은 시간이긴 한데
고개 딱 들고 나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혼자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누구한테 탈모 때문에 피해를 준 것도 없고 제가 여기서 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내가 왜 바닥을 보면서 걷고 있을까? 나도 이거 탈모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다녀야 되나? 생활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좀 너무 예전에 네 모습을 또 넌 기억을 해서 그래. 예, 괜찮아. 저, 예. 생각이나 했겠냐고. 아니 근데 너 그 저기 뭐야 지금 얼마나 심어야 된대? 아 지금 이제 정수리도 포함해서 제 M자도 있어가지고 그거 얼마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4천에서 5천 분은 심어야 되겠구나. 무조건 4천 모 5천 모를 심는다라고 만약 걔네가 완벽해지면이야. 잘 거기서 성장이 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만약 그게 또 영구적으로 그렇게 계속 남아 있는다는 보장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 돈은 돈대로 깨지고 가장 중요해. 이거 저 모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회사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 너 그 회사 나름대로 어렵게 들어갔을 거 아니야. 아, 예. 몇 년 다녔어? 지금 제가 24살 때부터 다녀가지고 3년을 넘게 다녔는데 이거를 그만둔다고? 아니 그럼 회사 그만두면 아쉽지 않겠어? 아 저는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그런 거야. 금전을 떠나서 그 회사 사람들이 만약에... 너무 좋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가 볼 때 그 모험을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니고 있는 회사를 좀 관둬야 돼가지고 제가 너무 자신감이 자존감이 없고 위축이 되다 보니까 야 너 진짜 규민아 이건 내 얘기야. 예. 너 삭발을 해도 두상이 예뻐가지고 아 진짜로 너 삭발을 해도 두상이 예뻐가지고 아 진짜로 100% 동감해. 나 두상이 예뻐가지고 지영 얘가 두상이 너무 예뻐서 저희 준엽이 형처럼 요즘에는 두피 문신을 많이 하거든. 근데 네가 인물이 좋아서 아 진짜 나 그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머리에서 심 넣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너 이렇게 옆으로 돌려봐봐. 와, 뒤에도 뒷머리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예쁘다니까. 완벽해.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웠네. 야. 이렇게 안아서 키운 거야. 우리는 엎드려는 거. 완벽해. 물론 너의 그 고통과 저게 있겠지. 아픔과. 왜냐하면 내가 맞아. 이게 머리가 이렇게 빠져보니까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예전 같은 헤어스타일로 이러고 얼마나 하고 싶겠어. 충분히 그 마음은 아는데 이거를 심어도 계속 악순환이다 이거야. 그럴 바에는 아예 얘 말처럼 아주 싹 밀고 그다음에 그 두피 문신이라든지 그 라인으로 가는 게 뭘로 보나 비용으로 보나 너 회사도 안 그만둬도 되지. 내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네. 부모님이 좀 삭발하는 거를 좀 반대를 좀 하세요. 왜? 왜? 그러니까 이제 아직 20대다 보니까 아니면... 아니 그럼 부모님 때문에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 왜? 담배랑 술도 먹었대잖아. 아 담배 술이 무슨 거기 별로 없어. 유전의 힘을 가장 크게 생각한 사람이야. 27에 이 정도면 100% 이건 유전이야. 너 지금 아버님은 어떠셔? 예. 똑같이. 지원하죠? 예. 아, 그러면 빼도 박이. 아 아버지가 뭐예요? 너무하시네. 나는. 아 자기 때문에 그랬는데 왜 애를 삭발을 못하게? 근데 저도 근데 빡빡 미는 것보다는 근데 저도 심는 쪽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머리에 관련돼서 이제 사용한 금액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한 게 엄청나 들어갔지? 한 800 정도. 한 800 정도. 아니 너 그거 저 수술 아, 이거 저 심는 거 안 하면 세이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밀고 다니면은 네 좀 머리 많았을 적을 제가 이제 제 모습을 제가 잘하다 보니까 이해는 돼. 네 좀 아 근데 제가 빡빡 미 모습을 솔직히 제가 용기를 첫 처음이 힘들지 인물이 좋아서 그럼 우리도 너 정도 인물이 아니면 사실 이 얘기도 되게 힘들어. 왜냐면 좀 약간 험상궂은 사람이 있거든. 험상궂고 이런데 삭발하라고 그거는 우리도 권하지 않아. 근데 너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변할 수 있단 말이야. 뭐 여기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니들이 뭐 그 고통을 아냐 뭐 아픔을 아냐 그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 친구는
그 아까 저 줘봐봐. 자, 자 여기서 이렇게 문신을 하고 여기가 짧다라고 생각하면 맞아,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잘생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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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잖아. 배우야 배우 이 얼굴은 그러니까요. 지금 솔직히 이 얼굴보다 이 얼굴이 더 멋있잖아. 저는 이제 전대로 너무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우리 준엽이 형님도 그렇고 야 준엽이 형 얼마나 멋있냐. 너 농구 좀 보니? 마이클 조던 알지? 아 예. 마이클 조던 볼 때 어때? 느낌이? 되게 멋있다. 되게 운동 열심히 하시네. 평생 삭발로 살았어 이 사람도. 평생 삭발로 살았어 이 사람도. 내가 볼 때 너는 인물이 좋아가지고 너는 충분해. 걷다 나 나한테 주지 말고. 야 가져갔잖아.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깝다 이거. 어? 얘는 그리고 수염도 지금 소자 수염 나거든. 아 예. 너는 진짜 멋있어. 이거 해가지고 하면 무슨 예술하는 사람. 너는 그거 이거 밀고 몸을 키워 아예. 너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저도 고민이 많은 게 어찌됐든 제가 머리를 심든 머리를 빡빡 밀든 그게 어떻게든 터닝포인트가 또 될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응원할게. 네가 결정은 어쨌든 네. 규민아 네가 내는 거야. 행복의 크기가 더 큰 걸로 찾아가야지 그지? 나 진짜 지금 어떤 마음으로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는지 알아? 네가 만약에 진짜 내 자식이라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돈이고 뭐고 간에 이런 걸 떠나서 진짜 내 만약에 자식인데 똑같은 고민을 한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마음에서 너한테 얘기해 준 거야. 스트레스 받지 마, 어? 예. 자, 여기서 좀 좋은 거 났으면 좋겠다. 아, 이게 또 문제. 우리 규민이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지. 네가 먼저 볼까? 자. 와. 동쪽이야. 동쪽이야. 가리키는 쪽이 동쪽인데 동쪽에서 뭐가 뜨니? 해가 뜹니다. 해가 뜹니다. 됐지? 됐지? 해결이 됐지? 정쾌가 나왔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동쪽에서 뭐가 뜨는지만 생각을 해봐. 아, 김나 응원할게. 아, 네. 행복해. 감사합니다. 항상 숨겨야 하는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기점으로서는 내보내줘야 할 내 배 아픈 자식. 선택은 저의 몫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좀 마음, 속마음을 좀 얘기를 해서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감사 많이 하고 있어요.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민.